중국 시장에서 자금이 유출되는 이른바 차이나런의 효과가 이달 들어서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기조 변화와 미중 정상회담에 따른 갈등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호적인 투자 환경이 갖춰지면서인데요. 예상보다 길게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차이나런의 수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금 중국 증시로 눈을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이나런이 생각보다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길지도 않은 모습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외국인이 오늘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의 마음이 갑자기 변한 이유 무엇입니까? 네, 뭐 차이나런 때문에 뭐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일단 네. 중국 시장이 그만큼 좀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게 거에 좀 방점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중국의 당대회 이후에 이제 그 외국인 투자 자금이 이제 급격하게 유출이 됐습니다. 뭐 그래서 10월 한 달 동안 뭐 4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유출이 되면서 일부 자금이 이제 국내 증시로 오면서 뭐 국내 증시가 좀 높은 이제 상승세를 보였던 것도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가장 컸었던 게 시진핑 3기 이후에 지금 뭐 시진핑 그 주변 인물들로 이제 그 상무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향후 정책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시장에서 크게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 뭐 주요 이제 해외 투자자들의 중국 비중이 이제 축소가 된다라고 얘기가 됐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텍사스 교원 연금 같은 경우는 뭐 내년 3월까지 중국 비중을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겠다. 그다음에 뭐 대형 헤지 펀드인 타이거 글로벌 같은 경우도 중국 투자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만큼 일단 뭐 그러면서 이제 중국 증시가 급락을 했었던 측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11월 달 이후에 중국 시장이 조금 안정화를 찾으면서 외국인들의 이제 차이나런도 조금 주춤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가장 컸었던 게 이제 시진핑 주석이 3년임 이후에 외국 정상들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11월 달까지 지난주까지 19명의 외국 정상을 만났다고 네. 할 만큼 그렇게 이제 정상 외교를 지금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향후에 중국 정책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조금 희석이 됐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완화 정책을 지금 실시하겠다라는 그런 발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1일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2만 명대를 기록을 할 만큼 계속 지금 뭐 급속히 이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해외에서 이제 들어온 입국자 같은 경우에 격리 기간을 기존의 10일에서 8일로 줄이면서 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조금 방역이 완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발길을 조금 잡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11월 달에 국내 그러니까 11월 셋째 주, 그러니까 지난주였죠. 네. 지난주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선매도를 한 순매도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양시장 내에서 3,800억 정도 순매도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워낙 강세하고 단기 주가 급등에 따라서 외국인이 아마 매도세를 보인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원화 강세로 인해서 주가 상승 외에 추가적으로 한 7%의 수익이 더 커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차익 매물 실현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매도 종목 자체가 뭐 삼성 SDI, 기아, 네이버, 뭐 LG화학 뭐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좀 많이 샀었던 종목을 지금 뭐 매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뭐 차이나런도 차이나런이지만 기존의 국내 증시에서 많이 매수했던 종목 수익이 나니까 뭐 차익 매도를 하는 거다. 네, 이렇게 바라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차이나런이 지금 점점 주춤하고 있긴 한데 증권가에서는 뭐 내년까지는 이어질 수도 있다. 뭐 그 규모가 줄어들긴 하지만 지속적인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네, 뭐 일단 그 중국 시장이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중국 이제 시진핑 3기 출범했다는 우려감이 컸다라고 보여지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중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이유는 중국 경제의 둔화 우려감이 제일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경제 성장률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뭐 국제 그 기구에 의하면 한 2에서 3% 정도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이 되고요. 내년에도 4%대의 경제 성장률에 머물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중국 정부에서 보통 예상을 하고 있는 5%대 이상의 경제 성장률이 상당 부분 좀 어려워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특히 부동산 경기를 비롯해서 여러 산업 지표, 소비 지표들이 최근에 다 이제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외국인들의 투자 발걸음을 중국에서 이제 다른 나라로 지금 뭐 옮기는 그런 이제 주요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이 이제 공산당 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새 지도부를 이제 선출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취임은 내년 3월달 전국인민대회 이후에 이제 꾸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총리와 새로운 부총리가 선출이 되면서 확실하게 향후에 중국 경제 정책이 어떻게 이반되고 움직일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전까지는 불안한 시장 심리는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뭐 내년 1분기까지는 조금 이렇게 차이나 런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차이나 런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다만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차이나 런에 대한 그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나오는 게 중국 경제 우려 때문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뭐 국내 증시에도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차이나 런이 감소해도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아까 차이나 런이 감소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네. 진짜 지난주같이 조금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다시 뭐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네.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난 10월 달에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국내 증시를 끌어올렸었던 것 중에 하나가 국내 수급이 상당히 불안한 감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코스피 거래 대금이 뭐 1거래 대금이 지금 7조 원대에 이제 머물 만큼 아직도 부진한 그런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9월 말에 뭐 2155포인트에서 뭐 11월 초까지 2483포인트 그러니까 300포인트 이상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차익 매물이 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차이나 런에 대해서 일단 뭐 주춤거린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시장도 전체적으로 조금 뭐 수급이 좀 불안해지면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그런 점들은 좀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런 뭐 차이라론 외에도 국내 증시의 전반적인 이제 경제 지표 부분도 같이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주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올릴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오늘도 이제 수출 관련된 지표가 나왔지만 계속 수출이 부진해지면서 무역 적자가 확대가 되는 것도 시장에서 그렇게 이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또 최근에 뭐 레고발에 의한 이제 채권 불안 심리가 여전히 시장에서 좀 짓누르고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을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시장이 바로 상승으로 전환한다라기보다는 아마 향후에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좀 박스권 내에서 주가가 등락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